안녕하세요, 걸갓남입니다. 2024년 인력수 일당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겨울이라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 있길 바라면서 가까운 인력소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소를 나올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게 장갑, 안전화, 기초안전교육증, 신분증. 장갑은 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땐 대부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일 받아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끈기 있게. 인력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일을 못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초조한지 잘 아실 겁니다. 기다림 끝에 다행히 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현장이 뭐 하는 현장이에요? 학교 철거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철거요? 네네. 일당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마치고 일당도 한번 받아보고 경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아님 저는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은 철거 작업인데 안에 이제 내장 가구나 이런 걸 뜯으면 따로 빼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보조 역할인가요?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시키신 거 다 있는데요. 저쪽에도 유리 달렸는데 그냥 떼도 되나요? 네, 이건 어차피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창문 철거 다 했는데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상을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 실리콘이 다 작업이 돼 있어서 칼로 실리콘을 제거 후 책상을 분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인을 잡고 커팅질을 합니다. 그 제가 할까요? 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방금 전에 좀 놀랬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항상 있는 일이라서 저도 영상이 담긴 표정에는 좀 놀랬던데. 제가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일이 달라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라 담배 한 대 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 기공으로 계시는데 네네. 일당이 얼마예요? 저는 17만 원을 받고 있고 현재 파트너라는 다른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2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라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뭐 이런 벽체 같은 경우 커팅을 한다고 하죠. 자르고 문을 내준다거나. 그만큼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일당이 좀 센 편인 거네요. 네네네. 오늘 저같이 이제 이렇게 인력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일당이 얼마예요? 그건 인력소를 가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차장은 저희 관리자.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차문 없나요? 작업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뭐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저희도 퇴근할 것 같아서 차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끝나도 저는 일당 다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야리끼리. 아, 저는 야리끼리를 아는데 혹시나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리끼리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해진 양을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그게 야리끼리라고 합니다. 인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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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처럼 인력소로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 네네. 혹은 초보분들이 일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철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저희도 조심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뭐 찔린다던가 이런 다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초보분들은 저희가 작업이 끝난 후에 뒤에 따라오셔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철거 현장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네. 물건이 나온 대로 저도 모르게 기공분들 옆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하거든요. 철거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뜯는 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항상 다치는 게 철거예요. 신신당부를 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작업할 때 옆에 계시지 말라고. 다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하겠습니다.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철거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력소를 저도 다녔었어요. 여러 일들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포항을 와가지고 철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더라고요. 스릴도 있고 뭐 일도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조금씩 배우다가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지금 하시면서 어떻게 뭐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뭐 재밌게 보람 있어요. 일하는 게. 겨울에도 일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엄청 바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지는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5년 차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나무 적재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어요. 아까 빼놓은 나무들 차곡차곡 쌓으셔서 나무 적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트리스 쌓듯이 평평하게 해가지고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테트리스 잘 못하는데. 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큰 나무를 가벽으로 두고 이제 중간에 나무를 적재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적재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타카나 못들이 참 많은데 일하시면서 손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교대 드릴까요? 혹시 이거 할 줄 알아요? 네, 예전에 몇 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5단에 있는 현금 77만원 이게 뭐야? 어? 어디서 났어? 아 그거 아까 낮에 인터넷 정수기 바꾸고 받은 거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몰랐나?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인터넷 가전렌탈 부문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이 전환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다고. 진짜? 그래,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도 가능하고 알뜰폰도 전환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거든. 이참에 여보 휴대폰도 바꿀까? 좋지, 77만원 생겼으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자. 좀 전에 제가 한마디를 잡았는데 네. 1당 올라가나요? 이 정도 잡아가지고는 1당이 안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식사를 안 하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일이 다 끝나가거든요. 1시간 안으로 끝나니까 이것만 후딱 마무리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아, 그럼 이제 퇴근인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예!
빨리 가시죠. 네네. 반장님 사야 제가 타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네네. 점심 메뉴는 뭐예요? 날도 춥고 하니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시죠. 점심 먹고 이제 퇴근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일찍 마치는 날이 자주 있는 편이에요? 가끔 가다가 종종 있는 편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재수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로또 맞았다 봐야 돼. 집에 가는 길에 로또 하나 사야겠네요. 그렇죠. 5천원 치다 사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원 치는 안 돼요? 아이, 돈 아껴야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시죠.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오늘 가면서 꼭 로또 사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일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4시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시네요. 일찍 맞춰서 기다릴 때도 없고 집에서 좀 쉬다가 일당 받으러 오겠습니다. 문자 보냈든지 그래 할게요. 열네 뒤에. 예. 여기다 사인하면 됩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일당 그럼 15만 원인 거예요? 예. 아, 뗄 거 다 떼고요. 예. 인력수 일당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른 편인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5만 원이라 더 주고 좀 일 잘한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말고 뭐 가장 낮은 뭐 단가는 얼마인가요? 일단 남자 기준으로는 최저가 14만 원 단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에 쥐고 가는 건 13만 원. 일당이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마다 많이 차이 나요. 포항도 지금 원래 낮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단가가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파트 때문에 일시적이긴 한데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이 단가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력수를 통해서 현장 일을 해봤는데요. 힘들기도 했지만 또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현장 일하시는 모든 분들 겨울철에는 부상 위험이 많이 따르는데요. 항상 허리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2024년 화이팅입니다!